뭐 여러분들이 가장 기다리시는 추천주 시간이 돌아왔네요. 자, 뭐 오늘 뭐 이렇게 어떤 종목을 추천해 드릴까라고 이렇게 좀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제가 항상 좋아하는 부분들이 미래 쪽에 있는 좀 어느 정도 이렇게 가는 길이 정해져 있는 그런 산업 섹터를 좋아하는데요. 뭐 그중에 빼놓은 저 추천을 아직까지 안 해드린 게 있어서 좀 말씀을 드립니다.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덴티움이고요. 자, 이 덴티움은 뭐 그냥 다들 아시죠. 자, 우리나라 국내 2위의 임플란트 업체입니다. 자, 1위 임플란트 업체는 오스템 임플란트가 지금 거래 정지가 돼 있죠. 자, 이게 지금 이 임플란트 같은 경우도 리오프닝에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라는 생각입니다. 자, 우리 뭐 이 코로나 시국에서 어디 그냥 입을 벌리고 있는다라는 게 이게 좀 그렇게 만만치가 않죠. 그래서 아마 치과 치료를 좀 이렇게 미뤄두신 분들도 상당히 좀 많으실 겁니다. 근데 이 치과 치료가 그렇습니다. 처음에 좀 안 좋을 때 가서 치료를 하게 되면 최소한으로 치료를 할 수 있는데 이걸 미루고 그냥 좀 아픈데도 참고 미루고 있다 보면 한 개 해야 될 거 두 개 하게 되고 두 개 해야 될 거 네 개 하게 되고 막 이렇게 굉장히 많이 이렇게 늘어나 버립니다. 그래서 지금 아마 조금 상태가 안 좋으신 분들이 미뤄놓으신 분들이 상당히 좀 많이 있을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. 자, 우리 저 글로벌 임플란트 업체들 뭐 이런 쪽에 비해 갖고 지금 우리나라 국내 업체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저평가돼 있는 그런 수준이니까요. 뭐 충분히 가격적인 메리트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우리가 있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리고 이게 피할 수 없는, 거부할 수 없는 그런 매력이 있는 게 뭐냐면요. 인구 구조입니다. 자, 우리 고령화 뭐 그런 얘기들 정말로 귀가 따갑도록 듣고 있지 않습니까? 지금 작년에 출생자가 뭐 한 26만 명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. 2021년도에. 그리고 2020년도에는 27만 명 정도였어요. 그러니까 27만 명에서 작년에는 도로 뭐 한 만 몇 명 정도 줄어든 거죠. 그런데 지금 현재 태어나는 인구들하고 애들하고요. 옛날에 태어난 사람들하고 숫자를 이렇게 비교해 보면 게임 자체가 안 되죠. 자, 1959년생부터 1971년생까지 이 13년간 태어난 인구들이요. 매년 100만 명이 다 넘어갔습니다. 중간에 65년생 하나만 99만 명이고요. 그전에도 뭐 80만 명, 90만 명, 59년생 이전에도 80만 명, 90만 명 이렇게 쭉 늘었고 또 71년생 이후에도 마찬가지 뭐 99만 명, 98만 명 해서 90만 명대가 한동안 그렇게 있었습니다. 그리고 몇 년 동안 뭐 계속 그렇게 있다가 또 이게 줄어들어 버리면 또 더 이상 안 늘어나고 줄고 계단식으로 이렇게 줄어든 그런 상황인데요. 자, 지금 이분들이 임플란트를 해야 될 연령대가 됐습니다. 자,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임플란트 뭐 이런 쪽들 늘어난 부분들 이런 부분들보다 아마 훨씬 더 큰 그런 규모로 늘어날 거고요. 또 이 임플란트 시장도 마찬가지로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. 임플란트 심는 거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 그 저 애들이나 여성분들 젊은 여성분들 보면 간혹 그 교정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죠. 막 철사 같은 것들 이렇게 막 해갖고 보이고 막 그러는데 보기만 해도 막 아프잖아요. 보기만 해도 아픈데 뭐 그런 부분들을 투명 교정이라는 게 있어요. 그래서 이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막 좀 개화가 되고 있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이 미용 같은 것들 이런 쪽으로도 좀 신경을 이렇게 많이 쓰는 그런 추세로 변해 가지 않습니까? 그래서 이 치과 임플란트나 교정 뭐 이런 시장들이 시장 자체가 엄청나게 커져가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뭐 이런 섹터에 있는 종목 하나 정도는 계좌에다가 꼭 담아놔야 되겠다라는 생각이고요. 지금 1위 임플란트 업체가 거래 정지 중이고 뭐 또 살아나긴 살아날 겁니다. 그런데 지금 뭐 거래도 할 수 없는 상태고 그렇기 때문에 이 우리나라에서 2위 업체 덴티움을 좀 추천을 드리는데요. 자, 매수가는 내일 아침 시초가로 하시면 될 거고요. 자, 목표가는 1차로 9만 원 정도 잡으시고 손절가는 63,00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.